많이 갔어? 어, 그렇게 많이 오, 갔어. 포장마차 되게 맛있었는데나 맛있던 게 엄청 많대. 해수지 앞에 있는 포장마차 가서 랍스터 먹고 마지막에 어. 라면 끓여줘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먼저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Inex, e 안녕하세요, 샤이크스입니다. 아, 다음 주절 한번 예.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CIX가 생각하는 본인의 최애파트는 아 자기의 최애파트 자기 노래 중에 음, 뭐, 현성이부터 쭉 음. 말해볼까요? 어 저의 최애파트 Every time I try n o 아네 어. 저는 리아인드의 저의첫 벌스 랩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네 소니야 언니 저는 요즘 아이 노래가 좋긴 좋, 좋다고 알았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네. 무비스타 있잖아요. 무비스타. 아. 야, 현정이나제럼 퇴근하는 길 차에서 들었는데야 세련됐다. 맞아. 맞아. 아, 아,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. 이게. 아, 그래서 음. 무비스타의 흑부분, 그 주행파트와 제파트인 그 무비 무비스타 이곳의 주인공 나에겐 너뿐이야. 맞아요. 이게 야 이게 와진체좋더라고요 <laughs> <진짜> 이게. <laughs> 픽스 여러분들과 이거 듣고, 듣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 꼭한 번씩 들어봐주면 좋겠습니다. 나 어? 우리 BX 형은 어? 저는 그 메비아이에서. 이 읊조리는 아. 랩! 메이벨 진짜 좋아하시네요. 아 영, 영어로! I don't wanna write about it, 그 uh, I s t w a a a 무슨 뜻인가요? 네? 그런 <laughs> 거 <정도 웃음> 묻지 마세요. 제가 <laughs> 말하고 싶지만! 내, <laughs> 시간 관계상? 네, 시간 관계상 아, 좀 그죠, 힘들기 때문에. 그죠, 그죠. <laughs> 잠진영이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파트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중에 약간 좀 독특했던 게그이매진의 노래에 제가 그 브릿지에 엄청 낮게 막 목소리를 깔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거의 섹시했었어요 네, 그게 저는 약간 신선했습니다 저한테 음. 아 신선해 네. Fresh Fresh y 용희 네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수의 시대에서 제 벌스가 특히 그 안무가 처럼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요? 아니 뭐죠? 이거 이거 아전 아아 제가 잘 소화할 봐바? 줄 몰랐는데 음. 맞아요 멤버들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멋진 파트가 또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음아 음 어, 좋죠 좋죠 그럼 이제 멤버들 최 파트 말해봤으니까 혹시 최 포즈 있나요? 포즈 약간 네. 좀 이제 뭐 기자 사진이나 어, 아, 어, 약간 단체 사진 때귀여 아, 많이 하늘까지 포즈, 포즈 응. 하는 포즈 그렇죠. 저는 좀 주로 이렇게 볼콕 멤버들도 좀올 그럴 텐데 <laughs> 네 저는 볼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볼콕 승훈이라고 또 이제 음, 또 네. 볼콕 승훈. 네. 왜왜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? 약간 좀아보조개아 아, 제가 보조개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<laughs> 아뭐 <아니> 이제 <laughs>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아, 보지가 아, 없는데 그냥 보지 만들라고 네 그냥 이렇게 치워두는 거겠죠? 그죠콕 집어넣는다고 <laughs> 어떻게 만들어지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현석이는 저는 이제 V V 음, 저 심플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니, V 오늘 BX 요 저는 눈에다 V 눈에다 네? V 그거는 이제 아형뭐 어, 하나 있지 않았나? 아형 이거야. 형뭐있잖아 곰팡. 곰팡이? 요 벌써 버린 거예요? 네, 곰팡 맞아요. 제 최애 포즈는 <laughs> 뭐래? 뭐래? 뭐래. 까먹었죠? 아니요, 안 까먹었어요. 곰팡곰팡 곰팡, 네. <laughs> 제가 다시 해 주세요. 네, 제 최애 포즈는곰팡입니다 네, 제가 또 만든 하트죠. 메이드 인 BX죠. 네, 메이드 인 BX. 아, 네 저는 어 아무래도 약간 이제 좀 한지 좀 됐지만 사랑의 맞아, 총알 포즈가 아닌가? 음, 음. 한번주여주 아, 한번 한번 네. 귀에 딱 ASMR로. <laughs> <빡빡 박히게. 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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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물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요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첫번째 두번째 두 번째. 아, 아어 이거 펴줬잖아요 아아 봐주자 귀염데요 아, 현중씨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큰 하트 부터 이렇게 하죠 아, 아 에.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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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그죠아 이렇게,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 아. 하트 나와야죠 하트요? 배로 나와야죠 배로 나와야죠아네 이렇게 의지, 의지 텐션 좀, 의지, 아, 금방 해도 좀 힘드네요, 텐션 올리고가 죄송합니다. 아, 아, 네, 이제 딱 했으면 이제 마무리 이렇게. 네. 아, 우리 멤버들, 셀프폰 잘 봤습니다. 손, 손부터 올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손을, 손을 이렇게. 아, 솔, 와, 솔, 아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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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. 네, 우리 멤버들, 아, 아주 잘했습니다. 네, 잘했고. 다음 주자 한번 뽑아봅시다. 저는, 뭐뽑볼까요 노랑, 오케이, 초록. 데뷔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최 순간이 있다면? 저는 아무래도 근데 많은 멤버들이 공, 공감할 것 같은데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 때첫 번째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그 뒤에 그 감정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음. 어. 뭔가 심장이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네,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맞아, 맞아, 그 맞아. 순간이 제 최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, 맞아. 울컥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았었어요 뭔가. 그래. 약간 신숭생숭하죠. 싱숭생숭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. 다음 우리, 우리, 우리 현석이. 아 어, 저는 이제 저희 무비스타 이제 저희 데뷔하기 전에 첫공개됐어요 야외 무대에서. 아, 아 울산 아 음악광에서그죠 네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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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떨렸어요. 그렇죠. 아 사람 앞에 이제 많으시고 앞에 검정색밖에 안 보이더라고. 너봤스 예. 예? 아 오케이. 예. 예. 굿. 굿 굿.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? <laughs>

없어요? 예. 없는 게 아니라, 저는 솔직히 멤버들이랑 뭐 놀고 먹고 이럴 때보다, 저는 사실 무대 쓸 때가 저 제일 음. 좋아요. 아, 어, 재밌죠. 그래서 뭔가 딱그 뒤에서 이제 무대 뒤에서 스탠바이 하잖아요. 긴장해서 아, 아. 아. 멤버들도 이제 이제 마이크 막 준비하고 막 음. 할 때, 아이 무만 열리면 그냥 가가지고 알지, 알지. 다 그냥 응? 다어 파이어하자라는 음. 마음을 음. 할 때가 저는 그래, 제일 그쵸, 좋은 네. 것 같아요. 음. 설레죠. 야, 얼른 무대 서고 싶다. 네. 네 저도 네. 승훈이 형이랑 같이 이제 음. 팬미팅 음. 아니 음. 팬미팅이 아첫 음. <laughs> 번째 쇼케이스가 음. 가장 기억에 아. 남는데 제가 이거한 번도 말안 했어요 저는 이제 울었었잖아요 그 쇼케이스 때아 진짜, 형이가 그쵸? 울었었죠 근데 사실 첫 번째 음. 위에 온 적이 있어요 음. 첫 번째 저안 울었어요 오케이 아, 형안 울었어요? 네. 울었었잖아요 저안 울었는데 아형 울컥은 했어요 아 아니요 부모님 네. 네. 얘기하면서 <웃음> 이랬었어요 <웃음> 뭐. 아, 형 울었었나? 저는 안 아, 울었.. 아저 울막거렸었죠 울, 울 <laughs> 네아 저는 그 뭐냐 울기 전에 한번 위기 온 적이 언제냐면 더운 무대 할때 이제 둘이 쌍둥이 뭐지 쌍둥이 파트 뭐라 해야 돼아 더울 파트 아네 그걸 봤어 근데 시웅 씨아예 시웅 씨나 페어 파트 페어 파트 네, 그걸 때 앉아있잖아 저랑 BX 네. 형이란 석이랑 네. 그때 뭔가 <laughs> 가슴이 벅차 올라와서 막 눈물이 날라고 아그 그 파트 보면 뭔가 좀 울컥하기도 해요 뭐 더운 노래 자체가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최애 무대와 이런 거뽑아봤잖아요네 yeah, yeah, yeah. 근데 또 팬들이 저희 뽑은 최애 무대가 있대요 예 o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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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X yeah, FIX 저는 그걸것 같아요. Yeah, yeah, 그걸 같아요 최근에 한 블랙아웃 아아 아, 아, 네. 그쵸 그 FIX 분들의 반응이 아주 핫했죠 저는 첫 울산 그 무비스타 비? 보령 아아비 아, 왔던 무비스타 보령 보령 아 보령 저는 저 울산. 울산 울산 첫 무대 울산 때도 비 왔어요 울산 때도 비안 왔어요 왔어요 맞지 않았어요? 오게 안돼 우리 무대 할 때는 없어. 흐리긴 했어요. 흐리긴 했던 것 같은. 아 그럼 저저 아, 취소 비올, 비올 때. 나? 그럼 그 보령이 보령 보령. 병우형. 음. 전 넘이요. 넘. 송세시대. 송세시대. 정답이. 정답이 정답 뭐죠? 궁금하다. 어? 어? 아 맞네 보령이야 보였을 때 맞나? 아 이건 진짜 레전드였지. 너하고. 근데 이때는 진짜 레전드였어. 맞아요. 추억도 간년 지났죠? 또 우리가 무대 시작하기 우리 전 분들 아티스트 분들 할 때는 비가, 비가 안 왔는데. 맞아 하나도 안 왔어요. 우리 딱 시작하니까 비가. 와가지고 저 눈구멍 응. 뭐, 벌써 젖어 있어요. 근 <laughs> 벌써 젖어 있어요. 지금 비 오고 있는 거예요? 어, 오고 있어 오고 있어. 이쯤이 다 막어요 비가. 그래도 또... 어, 이제 보인다. 아, 아, 아 보이네. 얼굴 아, 자극 아, 효과가 봐봐. 굉장하네요. 네. 피부가 좋아 보여요. <laughs> 야 용이 왜 이렇게 어렸냐이냐 이때. 어려 보인다. 와우 저때 진짜 아, 아, 아 눈빛 딱비딱 <laughs> <laughs> 딱 카메라 캐치했네요 <laughs> 바닥에 비가 쌓였어 지금 근데 이때 진짜 다행이었던 게 <laughs>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이때 무대 바닥이 미끄러운 바닥이 아니었어요 아 맞아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거는 팬분들 진짜 고생하셨어 때그죠 맞아 아, 다 이렇게 우비 쓰고 계시고아난 진짜 이 무대는 진짜 레전드 무대라 생각을 해 <laughs> 맞아 왜냐면 저비 오는 게 대박이야 그거 끝날 때쯤 가면 저희눈 누도 못 들걸요 니요 <laughs> <laughs> 와, 이게 진짜 대박이긴 진짜 이게 좋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라이브 <laughs> <laughs> 머리 한번 쓸어 넘겨주고또 아, 이렇게 추억이 야 진짜 새로 새로 또내 아주 <laughs> 제가 그때 응. 저 그때 MC 했었잖아요저때 MC 했었어요아그 <laughs> 무대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음중 m c 에 발탁이 됐었어요 아 바로. 아, 그아 했었죠. 그때 이제 전할 뭐냐 투표를 했었어요 어떤 무대 제일 좋아하냐 투표한 저희가 2등 했었어요 아, 아, 맞아요. 아 맞아요. 봤었어요, 봤었어요. 맞아요 맞아요 요봤었요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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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. 네 팬분들 반응 너무 엄청 많은데 한 번씩 댓글 네. 읽어주실래요? 데뷔한 지 일주일 차인데 레전드 찍었다. 아, 아주 맞는 말이에요. 그리고 네. 포구스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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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비스타가 아닌 포구스타. 포구 네. 무대 연출인 줄 알았다. 아 근데 아, 진짜. 진짜. 사실 저는 저렇게 레전드 무대는좀 몰랐어요. 음. 그냥, 솔직히 할 때는 그냥 하잖아. 그렇죠 무대에 취해가지고. 그치. 근데 이제 음. 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레전드 할 만한 구나 네. 뽑으신 레, 레전드 무대까지 봤고요. 네. 마지막 주제 한번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번 가고 싶은 최애 여행지가 있다면? 음. 아 저는 가평. 가평 진짜로. 음. 네. 너무 기대어서 가고 싶다. 저는 저는 이제 부산. 이제 가족끼리 2박3일로전중3 때인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여름에? 네. 아 겨울에.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어요. 아, 그 이제 국제시장 앞에서 넓적만두가 팔아요. 아저 <laughs> 먹어보고 싶어요, 그 오징어 무말랭이 반찬이랑 같이 주거든요. 야, 네. 저는 그렇게 마시는 그렇게 마시면 <laughs> 처음 먹어봤어요. 난넙종만를 아, 먹어보고 싶어. 진짜 맛있어. 항상 그림으로만 봤어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. 네, 그거 막뭐 네. 싸서 먹잖아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네. 항상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, 가야겠다. 먹고 와야겠다 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, 어차피 부산 내려가면은 음. 그죠? 차다매 온거 있는 거 저는 최애 여행지라기엔 딱히 막, 막 기억에 남은 여행지가 없어요. 아, 음, 그래서 우리끼 갔던 것도 꽤 괜찮았나요? 아, 가고 싶은데 있어요. 가고 싶은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<또 말하고 웃음> <합니까>. 아 이따 말을 그렇게 하면 거같 물론 우리끼 가평 간 것도 있고, 근데 그게 우리끼가서 리막 재밌게 막 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, 그렇죠. 나는 그렇죠, 그렇죠. 뭔가 아, 재밌었는데. 우리끼리 막 난. 음. 그러니까 저희도 재밌었어요, 네, <웃음> 형. <웃음> 저는 막 그런 데 가고 싶어요. 휴양지 있잖아요. 아 휴양지 멤버들끼리 한번 가면은 하루 종일 놀러 할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보라카이나 보라카이. 보라카이나 하와이나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? 다또 시커매져 와가지고, <laughs> <그걸 다 웃음> 와가지고 다 가지고 다 시커매져가지고 <laughs> 네. 아 재밌겠다 그렇죠 최애 여행지가 되고 싶은 최애 여행지가 제가 음. 음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<laughs> 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그 요즘 제가 웹툰을 많이 보잖아요 <laughs> 네. 거기 중에 이제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 이 있는데 와. 거기에 나오는 신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별에서 온그인데 김수현 선배님 아니요 전지현 네전 전지현 아, 선배님의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, 응. 그러니까 아, 왜냐하면 죠 뭔가 아, 어쩔 천송. 때는 어 천성이 응. 어쩔 때는 되게 막딱 멋있게 하시는데 어쩔 때는 또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 이렇게 아, 천진난만하게 그런 노는 그런 캐릭터가 저는 뭔가 좋았어요 저는 그 이태원 클래스. 박스로이시. 네. 음. 아 근데 진짜 멋진 역할인 것 같아요. 네, 되게 과거에 연연하지 주관적인. 딱 뚜렷함. 네. 있어요. 뭔가 뚜렷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음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장가. 장가. 저는 이제 그 영국 드라마 셜록 홈즈의 이제 베네딕트 커버배치가 아. 주 네. 아, 멋있죠. 연기도 네. 잘하시고. 네. 닥도스레인지아요 닥터 닥터 <laughs> <laughs> 예, 저는 펌펌프린을 좋아해요. 네, 저는. 아아 네. 그 저는 그 마블 중에서 아저로를다 좋아요. 쇼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아이언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아이언맨. 토니 스 예. 추천하고 싶은 최 맛집이 있다면 저는 있습니다. <laughs> 네. 현성이 알 텐데 연습생 때 맨날 가던 회사 근처 에 있는 남산찌개 나고 <laughs> 음. 있습니다, 아, 여러분. 남찌 가격도 정말 착하고요. 되게 맛있습니다. 거 어, 홍보해 주시는 거? <laughs> 아 홍보 절대 아니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, 그리고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하셨고 그, 추천합니다 그, 사실 저희는 배달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, 그죠, 그래가지고 그죠.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먹었던 새마을 식당 아그이식밥말 음, 그 네, 그리고 정말 가격도 아, 저렴하고 아, 아, 가격 그죠, 착하죠 그죠. 착하고 아주 맛도 착하고 음. 그렇죠 그렇죠 상인도 착하고 음. 저도 사실 남산 찌개를 저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냥 한식 먹고 싶을 때 음. 가서 약간 편하게 먹기 좋은 맞아, 그런, 그런 느낌이라 되게 남산찌개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아 저는 이제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합정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신김치 삼겹살 집이라고 있어요. 아, 아, 저 가보고 싶어요. 아, 전 진짜 거기가 진짜, 진짜 제가 맛있죠. 먹어본 삼겹살 집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그 정도요? 오늘? 오케이. 아 노노노노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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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, 오케이, 네.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아 요즘 한식이 그렇게 땡 기더라고요. 멤버들도 음, 그렇고. 음, 그렇죠. 아마 진영이 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식이 별로 안 아, 좋아한대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예. 요즘 다 한식을 찾아서 아무 아무도 안 먹어 봤을 거예요. 회사 근처에 보리우리라고 있거든요. 남산집 옆에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환상차림. 와, 근데 아, 깔끔하고 그데 진짜 맛있어요. 아... 네, 마지막 아문 Last question. 요즘 푹 빠진 내 최애 곡이 있다면 제가 또 이제 커버 녹음하는 거에 취미를 가져서 자주 올리는데 정국 선배님의 유포리아 아 유포리아 커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고민인 게두 가지 버전을 녹음했거든요? 그 피아노 버전 있잖아요 아 먼저 그걸 알아요. 녹음했고 원곡 버전을 녹음했어요 네. 근데 뭘 올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멤버들이 듣고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요즘 푹 빠진 어, 최고 한수절 부를 수 있으신가요? 너는 내 삶에 다시 뜬해빛 어, 유포리아 아우, <laughs> 아 구수하네 <laughs> 수하네요 어 저는 이제 그 헨리 선배님의 It's You라는 곡 아, 굉장히 it's 좋더라고요. 저는 최고기 최고 최고기. 네 최고기는 <laughs> 이제 돼지고기 살지살 최고 최고는 저 C X Baby. 아, 아 진짜 띵구 메이저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JB, Justin b i e b e 아그그 아, 야미라는 yummy. 그 노래 되게 좋고요. Available. 음, 그 Available라는 yeah. 노래도 되게 좋습니다. a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. 그래갖고 비가 네, 네. 오랜만에 태연 선배님의 레인. 아, 그거 아. 아. 진짜 좋아요. 마음속 엄청 울었습니다. <laughs> 실제로 울어도 돼요. 네. 그런 감정 네. 표현할 줄 알아야죠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해서 저희 CIX가 정한 최애를 알아봤는데요. 네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아, 아. 어땠어요 멤버들? 잘했어요 여기 와도. <laughs> 진짜 잘한 거, 거 아니야? 오랜 거 치고는 굉장히 네. 잘했습니다. 네 잘했어요. 네. 제가 처음 이렇게 호스트를 해봤는데 아 어렵네요. 왜 네, 웃어요? <laughs> 네 용희씨가 아주 잘해줬어요. <laughs> 아 진짜요? 약간은 그, 좀 서툴고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그 귀, 귀엽죠 그게? 아, 네. 이렇게 한 명씩 하면서 음, 누는 겁니다. 아 그렇죠.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 현석씨가 아 호스트로? 해줄 건데 아네 네. 현석씨 잘할수 있어요? 아 기대하세요. Coming 네. soon! <laughs> <laughs> <컴행 스믄! 웃음> 아, <laughs> 뭐 믿고 보는 <laughs> 현석이죠 <laughs> 뭐. 네, 아이돌 사이는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해외 분들을 위해 영어 자막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마세요 꼭네 예.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평점 몇 개죠? 별별 5개를 주시고 그리고 후기도 꼭꼭꼭 꼭꼭 남겨주세요 예. 꼭꼭 인스타그램. 네, 인스타그램과 트위터, <laughs> 틱톡, 다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. 아. 네, CX와 함께하는 아이돌 사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이 우리 팀의 비담이고, 저 누가 뭐래도 뱃시조 빚을 담당 오 뭐야 어, 어, 어떻게 알았어? 애기 빼면 시체 오, 오, 오 뭐야? 됐 됐어 예! 우리 남자 우리집 유리창 남색